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모스 2010 버전 워드 엑스퍼트 1장 문서 공유 및 유지 관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를 보고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서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2000에서 작성된 것처럼 레이아웃이 지정되도록 호환성 옵션을 설정하시오. 다운로드 받은 1-1이라는 파일을 열기하고 파일 메뉴를 누른 다음 옵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고급 옵션에 호환성 옵션이라고 하는 옵션 범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레이아웃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서 워드 2000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번 현재 문서에 글꼴을 포함하여 저장하시오. 문서에 사용된 문자만 포함하여 파일 크기를 줄여 저장하시오. 파일 메뉴를 누르고 옵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저장 옵션을 선택하고 파일에 글꼴 포함에 체크를 한 다음 첫 번째 문서에 사용된 문자만 포함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3번 문제, 파일이 전자 메일 첨부 파일에서 열리는 경우에만 워드 파일에서 파일이 제한된 보기로 열리도록 옵션을 설정하시오. 파일 메뉴를 누르고 옵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보안센터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보안센터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아웃룩 첨부 파일에 대해 제한된 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제한된 보기 옵션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4번 문제, 편집 인접이라는 예제 서식 파일을 사용하여 새 문서를 작성하시오. 머리글에 회사 전자 메일 문서 속성을 추가하고 편지라는 이름의 서식 파일로 저장하시오. 파일 메뉴를 누르고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예제 서식 파일을 선택하고 스크롤바를 내려서 편지 인접이라고 하는 예제 서식 파일을 선택한 후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삽입 메뉴를 누르고 머리글 메뉴를 누른 다음 머리글 편집을 선택합니다. 빠른 문서 요소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한 다음 문서 속성에서 회사 전자 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머리글 바닥글 닫기를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그런 다음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형식을 워드 서식 파일을 선택을 하고 파일 이름은 편지라는 이름으로 입력한 후 저장을 하면 이 문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5번 문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매크로 보안을 설정하시오. 개발 도구 메뉴를 누르고 매크로 보안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이라고 하는 설정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이번에는 1-2에 해당하는 문서의 액세스 제한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 3, 4 구역에만 암호 없이 양식 채우기를 할수 있도록 편집을 제한하시오.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하시오. 검토 메뉴를 누르고 편집 제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이번 편집 제한에 이 문서에서 편집을 허용할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양식 채우기를 목록에서 선택을 하고 구역 선택을 누른 다음 3번과 4번 구역만 빼고 나머지는 체크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예,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아무 없이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이 데이터로 2번, 3번, 4번 문제도 풀어야 하니까 이 문제를 저장하지 않고 한번 닫았다가 다시 열어 연습하면 됩니다. 2번 문제, 암호 1, 2, 3, 4를 이용하여 문서의 메모만 변경할 수 있도록 편집을 제한하시오. 다른 기본 설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하시오. 검토 메뉴에 편집 제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편집 제한 항목에 이 문서에서 편집을 허용할 유형을 체크하고 메모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예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암호 1234를 입력하고 암호 확인 한번더1234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문서가 보호가 되었습니다. 3번, 양식의 구역 3, 구역 5, 구역 6만 암호 없이 입력될 수 있도록 문서를 제한하시오. 검토 메뉴를 누르고 편집 제한, 이 문서에서 편집을 허용할 유형을 양식 채우기를 선택한 후 구역 선택을 누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역 3, 구역 5, 구역 6만 암호 없이 입력될 수 있도록 문서를 제한하라고 했죠. 구역 3, 5, 6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체크를 없앱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고 예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암호는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편집에 사용되는 허용 가능한 스타일이 최소 권장사항이 되도록 편집을 제한하시오. 허용되지 않는 스타일을 제거하지 말고 암호를 사용하지 않는 보호를 적용하시오. 검토 메뉴를 누르고 편집 제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서식 제한,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이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최소 권장사항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허용되지 않는 서식이나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거하시겠습니까? 아니요를 누르고 예,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문제에서 따로 암호 가 제시되지 않았고 암호를 사용하지 않은 보호를 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누릅니다. 1-3번 기존 문서에 서식 파일 추가 및 수정에 관련된 문제 두 문항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서 폴더에 서식 파일 1-3.dotx를 적용하시오. 문서 스타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시오. dotx면 서식 파일이죠. 먼저 데이터를 보면서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메뉴를 누르고 문서 서식 파일을 선택합니다. 첨부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 받아놓은 폴더로 가서 1-3.3.dotx라는 서식 파일을 열기합니다. 그런 다음 문서
문서 스타일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항목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기존 문서 내용에 스타일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 문서 폴더의 서식 파일 1-3-2.dotx에서 제목 이 스타일을 삭제하고 변경 내용을 저장하시오. 개발 도구 메뉴에 문서 서식 파일을 선택하고 구성 도우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원본에 노멀이라고 하는 스타일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일 닫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다시 파일 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받아놓은 폴더에 1-3-2.dotx 파일을 열기합니다. 여기에서 제목 이 스타일을 제거하라고 했죠. 제목 이 스타일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누른 다음 예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닫기를 누르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1장 문서 공유 및 유지 관리에 관련된 문제는 모두 풀이해봤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